저희도 광주 정말 산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거기 카페를 운영하던 오빠가 연예인을 해보지 않겠냐는 갑자기 거예요. 카페 오빠가? 갑자기? 그래서 오빠가 이 오빠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때 제가 12살 때였어요. 12살 때? 네. 그 오빠가 사실은 이쪽 그 뭐 연예계에 종사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만 두시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고. 네. 근데 제가 그 오디션을 볼래?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12살 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 장소에 안 갔어요. 애기니까. 아, 애기 약속 장소에? 어, 저는 그 다음에 뵀을 때 아, 죄송해요. 그냥 이러고 말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오빠는 유학을 가셨어요. 그 앞에 가시다가 갑자기 네. 요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분의 인생도 궁금하네. 근데 데뷔도 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 어, 데뷔요? 네. 누구? 우리 알만한? 모르실 거예요. 아, 네. 아니, 어떻게 궁금해지네. 홍길동 아니에요, 홍길동.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어. 데뷔를 하게 돼서 제가 그 분이랑 친한 오빠한테 그분은 가수분이세요. K-윌. 아, K-윌이에요? 케이윌이야? 네. 케이윌이 아는 사람이 카페 하다 유학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편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집 오빠 연락처를 아시냐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 오빠 저 해리예요. 저 가수가 됐어요. 야. 오빠 아 그래? 너무 대단하다. 너네 회사에 어떤 분들이 계셔? 이러는 거예요. 아 저는 어떤 이사님이 계세요?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왜요? 왜? 그때 초등학교 때 소개시켜주려던 이사님이 그분. 와! 운명이네, 운명. 이영진. 야, 이거 아, 진짜로? 소설. 어, 이거 대박. 이영진 사장님. 어, 그래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이사님이. 이사님도 막 깜짝 놀라서 그런 거야. 깜짝 놀라셨다. 운명이다. 대박이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 오빠는 지금 그 호텔, 그 호주에서 유명한 호텔의 셰프세요. 오! 야. 진짜 인생 찬란하시다. 이거 참 또. 인생이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